AI 앵커가 알려드리는 경상북도 핫 이슈 딱 60초만 집중해! 여름은 갈수록 더워지고 겨울은 갈수록 추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졌는데요. 경북도가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에너지 절감 목표 10% 이상 달성을 위해 예전보다 시행 강도를 높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행동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건물 실내 난방 온도 섭씨 17도로 제한, 전력 피크 시간대 난방기 정지, 근무 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5개 광고물, 시설물 등의 경관 조명 오후 11시부터 일출까지 소등, 업무 시간 3분의 1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소등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교육,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확대 추진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도 에너지 절약 문화가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 바랍니다.